네, 안녕하세요. 세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퀸스 갬빗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퀸스 갬빗 거절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퀸스 갬빗은 백이 퀸 앞에 있는 폰을 두칸 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폰까지 전진해서 상대 폰에 대한 일단 앞발 거는 건데요. 근데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제 익스체인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먼저 상대 폰을 잡고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폰 구조를 바꾸게 되면 이제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퀸스 갬빗에서 요폰 구조, 그폰 긴장은 이제 꽤나 좀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제 어떤 타이밍이든 일단 요 폰을 교환하면서 일단 포지션을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 기물 전개를 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폰 구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퀸스 갬빗 거절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일단 폰 구조일 텐데요. 요 포메이션을 체스에서는 칼스베드 포메이션, 칼스베드 폰 구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칼스베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지방 이름인데, 왜 칼스베드인고 하니 1923년도에 요 지방에서 대회가 열렸고, 그때 요 이제 폰 구조가 많이 활용이 되면서 이제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때 사람들은 아그 칼스베드 지방 그 대회에서 나왔던 그 포메이션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일단 칼스베드 포메이션 이런 좀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대부분의 이제 체스 오프닝이나 어떤 이제 뭐 라인들의 이름이 어떤 선수의 이름을 따거나 그것도 아마도 그러니까 그 선수가 썼던 거, 그러니까 뭐 알레킨이 썼던 그 오프닝, 알레킨이 썼던 그 라인, 이제 하다 보니 알레킨 바리에이션 뭐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처럼 이제 지명이나 인명을 좀 이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폰 구조의 좀 어떤 특성을 봐야 될 텐데, 일단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이폰 사슬이 서로 간에 이제 반대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백은 이쪽 퀸 사이드 쪽에서 그러니까 흑은 킹 사이드 쪽에서 공간 우위를 갖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브레이크의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근데 서로 간에 요 폰을 올리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백이 먼저 올라간다고 하면, 자, 폰이 교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그 고립된 폰이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흑이 먼저 브레이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폰이 교환되고 나서 이것 또한 이제 고립된 폰으로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폰 구조의 약점을 이제 가지기 싫다 그러면은 이쪽에서의 전진은 서로 간에 좀 쉽지가 않다.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전술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밀고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쪽에서 어떤 좀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백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을 보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리티 어택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백이 퀸 사이드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폰들을 올려서 공격을 좀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요걸 이제 마이너리티 어택이라고 하는데,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메이저리티와 이제 마이너리티를 이제 우세와 열세 뭐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지금 퀸사이드 쪽에서 보자면 흑이 이제 폰 3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흑이 지금 그 메이저리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백은 폰이 2개밖에 없으니까 마이너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열세인 상황인 백이 이쪽에서 전진을 시작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리티 어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백의 의도는 뭐냐면, 자, 폰을 밀어가지고, 지금 이쪽에서의 어떤 교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자, B폰이 올라가면서 이제 긴장을 만들 거고요. 자, B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자, 이러면 흑 입장에서 좀 딜레마가 생기죠. 왜냐면, 이렇게 이제 폰 긴장이 생겨났는데, 상대가 잡게끔, 이렇게 유도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뒤처진 폰 약점이 생겨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세미오픈 C5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백이 계속 상대를 압박을 해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일단 별로 기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고, 자, 근데 그렇다고 상대 폰을 잡자니, 이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D5 칸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세미오픈 B5에서 B7 폰이 공격을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B6를 통해서 이 약점을 수비한다 그래도 백한테는 또 A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폰이 올라가서 다른 식으로 또 마이너리티 어택을 하겠죠? 교환이 이제 또 만들어진다 그러면 더블 폰 만들어지면서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 이제 B파일에서 이제 또 약점이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생길 거예요. 자, 지금은 흑이 통과한 폰을 가지긴 했어도 이 폰이 뭐 이제 B3칸 이렇게 전진이 돼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어떤 이제 자산이 되면서 위협을 가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영 쪽에 있는 이런 이제 고립된 폰은 이제 상대의 어떤 공격에 타겟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이너리티 어택은 기본적으로 상대 폰 구조의 어떤 약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자, 그렇게 일단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폰이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걸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흑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 자, 그것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A5 이런 거좀 많이 씁니다.
자, 이러면 B4 전진이 쉽지가 않은데, 백한대는 어차피 A4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충분히 또 한번 위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흑은 이렇게 교환했을 때, 그러니까 올라와서 교환해서 어차피 마이너리티 어택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A파일을 확보하겠다라는 자, 기본적인 좀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파일 일단 룩을 이용해서 활동성 가지면서, 일단 마이너리티 어택에 싸워서, 그러니까 맞서서 일단 퀸사이드 쪽 싸움을 하겠다. 자, 그런 일단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일단 A5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B4 올라왔을 때 이제 A6 같은 거를 일단 그한 번은 막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어차피 A4가 올라오게 되면 결국 일단 원천 봉쇄는 안될 거예요. 자, 그러더라도 상대가 올라왔을 때 교환하고 이렇게 또 이제 A5를 확보할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기회는 또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흑이 좀 택할 수 있는 이제 큰 결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B4 올라오기 전에 A5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환 한번 하고 나서요. 여기서 이제 B5를 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의도가 뭐냐면 일단 C6 폰이 약해져서 상대에게 어떤 약점을 내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백의 B폰도 좀 약하다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어두운색 비숍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해주고 이제 오픈 파일 A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B4 폰을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겠다라는 자, 그런 전략도 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C6 폰도 어차피 나이트가 이렇게 빙글 돌아서 C4 칸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거는 흑이 이 퀸사이드 쪽에서 어느 정도 경기를 풀고자 하는 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B5 전진도 이제 가끔 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백은 이쪽 그 퀸사이드 쪽에 대한 어떤 마이너리티 어택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흑 입장에서 반대쪽에서 경기를 풀어야 되는데, 흑한테는 F5, F4, 요 브레이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개념이에요. 흑 입장에서는 킹사이드 쪽에서 마이너리티가 있는데, 요걸 이용해가지고 밀고 나가면, 잡게 되면은 요 폰들이 약해지는 거고, 요 폰을 이제 교환한다 그러면 이제 뒤처진 폰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퀸스 갬빗 거절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에서는 흑이 이거를 할수 있는 시간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폰들이 전진한다고 봤을 때, 이 백의 마이너리티 어택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흑이 F5를 좀 치고 있을, 그러니까 요 시간을 좀 얻기가 좀 쉽지 않은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 백이 좀 상대에게 시간을 준다거나 조금 이제 불필요한 수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흑이 좀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겠죠. 그러니까 요 칼스베드 포메이션이 이제 백과 흑이 바뀐 형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카로칸 디펜스에서 이제 폰이 교환되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백과 흑이 좀 바뀐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경우에는 이제 백이 지금으로서 흑이죠. 그러니까 F폰을 이용한 어떤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폰 구조에 변화를 줄수 있는 전략은 이제 백이 F3하고 E4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E4로 올라가면서 상대가 폰을 잡았을 때 이제 백이 이제 중앙을 가져가는 자, 그런 플레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F파일도 열리니까 상대 킹사이드 쪽에 어떤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백의 어떤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흑한테도 이제 충분히 받아칠 수 있는 무기가 있죠.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보기에 이게 그 C5 브레이크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상대에게 그 이제 고립된 폰이 약점을 주는 자, 그런 이제 측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F3가 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흑이 C5 브레이크를 해도 요건 이제 흑이 꽤 괜찮게 일단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폰이 교환된다고 봤을 때그 흑에 이제 여기 있는 D5 폰이 이제 고립된 폰이긴 하지만 백도 어차피 F3를 하면서 E3 폰이 약해졌거든요. 폰이 지금 F2에 있다 그러면 그냥 흑만 지금 폰 구조에 약점이 있는 자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지금 F3가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E3 폰에 대한 압박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흑이 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백이 F3하고 E4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요 전략을 택한다 그러면은 이제 흑도 C5로 좀 맞서 싸울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칼스베드 포메이션에 대해서 일단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럼 저 넘어가서 일단은 이후 수순들 좀 보면서 오프닝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후 이제 백과 흑이 좀 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수순들을 볼 텐데요. 자, 근데 이제 좀몇 가지 좀 포인트를 잡자면, 일단 퀸스 갬빗 거절,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에서는 한두 가지 정도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초반부에서는 이제 흑의 비숍이 F5 칸에 전개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백이 어떤 그 셋업을 가지고 가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퀸스 갬빗 거절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백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눈다면
첫 번째로 나이트를 F3칸에 전개하느냐, E2칸에 전개하느냐.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킹사이드 캐슬링을 가느냐, 퀸사이드 캐슬링을 가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3하고 E4로 올라가는 이 중앙에서의 플레이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제 B폰을 활용한 마이너리티 어택에 집중을 할 거냐. 요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 이제 세 가지 정도 옵션이 이제 100이 가지기 때문에 100이 좀 유연하게 경기를 풀고자 하는 경우 이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을 택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웨슬리소가 이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걸 좀 내주기 싫어가지고 이제 흑 입장에서 다른 전략을 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폰이 교환되고 경기가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근데 바로 잡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나이트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게 어떤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걸 잡게 되면은 이첫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그 흑의 비숍 F5 전개를 좀 내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한 가지 예시만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은 나이트 전개했을 때 흑이 지금 나이트 F6 안 했단 말이에요. 요 이제 한수 때문에 흑이 비숍을 전개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트 F6가 많다라고 나온 이유는 요건 이제 트랜스포스 될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많다라고 나오는 건데, 흑이 그냥 견고하게 C6 해가지고 폰만 딱 지켜내고 나면, 이런 이제 퀸이 와서 여기는 이제 B7 폰을 위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이제 비숍이 전개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백 입장에서 딜레마인 게, 지금 비숍을 딱 전개하고 E3로 닫아야 되는 요 타이밍에 지금 나이트 전개가 안돼 있어서 G5 칸을 못 갑니다. 그럼 이제 F4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흑이 비숍을 그냥 D6 칸 전개해서 교환하자고 나와요. 이러면은 지금 비숍이 G5 칸 어차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교환이 사실상 뭐 강제가 되는 거고, 이후 뭐 이제 E3 이렇게 한다 그러면 흑이 비숍을 F5 칸에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을 딱볼 수가 있죠. 요거 맞고자 뭐 퀸이 이렇게 C2 칸 배치돼서 여기 딱 커트한다 그래도 요건 나이트가 딱 E2 칸 배치되면서 갑자기 비숍이 딱 전개될 수 있는 고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퀸이 공격을 당하는 거니까 E3 돼가지고 이제 비숍길 연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밝은색 비숍까지 딱 교환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동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포인트는 제가 앞서 그 칼스베드 포메이션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게 흑한테 이 F5를 칠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다. 대개의 경우 요거를 잡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캐슬링하고 F5, F4 밀어가지고 브레이크가 가능해요. 지금 백의 마이너리티 어택이 조금 더 느린 그런 그림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갈래는 이제 흑한테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괜찮게 풀어진 오프닝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바로 이제 폰을 잡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고, 나이트 전개 먼저 하고요. 흑이 나이트 F6 했을 때, 그 다음에 잡는 것이 이제 정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폰을 잡았을 때, 이제 여기서 흑이 이제 다른 쪽 갈래로 들어간다 그러면, 퀸스 갬빗 거절, 익스체인지가 싫다 그러면, 나이트로 잡는 갈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미 타라시 형태가 되는 거죠. 백이 이제 E4로 올라간다 그러면 교환하고요. C5 이렇게 브레이크 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백이 중앙을 잡고 있긴 하지만, 흑이 이제 C5를 이용해서 이제 중앙을 좀 반격하는 그런 이제 오프닝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 퀸스 갬빗 거절 이 메인라인 진행할 때 다룬 바가 있으니까 세미 타라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요. 저희는 지금 익스체인지를 보고 있으니까 폰으로 잡는 요 갈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랑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죠? 여기 나이트 F6를 이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숍이 이제 F4가 아니라 G5 칸 전개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법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위협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나이트가 핀에 걸렸고, 지금 D5 폰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으니까, 흑은 이거부터 일단 좀 맞고 가야 될 거예요. 흑은 C6, 비숍 E7, 아니면 나이트 BD7, 이런 식으로 일단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이제 세 가지 수는 어차피 흑이 이후 김을 전개하면서 어차피 좀 두게 되는 그런 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순서만 바뀔 뿐이지, 일단은 어차피 두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나이트가 이렇게 BD7 나오는 이런 부분은 요건 하나의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이 핀이 있기 때문에 요 폰은 이제 공짜처럼 보이지만 요걸 잡게 되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흑이 그 엘레펀트 트랩이라고 하는 고 이제 함정을 좀쓸 수가 있어요. 나이트를 그냥 잡아버리고요. 상대에게 이제 퀸을 내주지만 비숍 체크 넣게 되면은 이건 백도 이제 퀸을 좀그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 초반부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는 흑이 비숍을 F5 칸에 전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흑이 이 비숍 전개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백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안 내주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이제 기물 전개를 일단 해야 되는데,
흑이 비숍만 딱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이건 오프닝이 이제 흑이 좀 유리하게 풀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백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요걸 일단 맞고선 들어가야 돼요. 자, 비숍이 E7칸 이렇게 전개되면서 일단 핀을 푼다 그러면 자, 백이 곧장 그냥 퀸 C2 해가지고 일단 비숍 못 나오게 막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좀 이제 함정을 이제 파볼 수도 있어요. 그냥 E3 해가지고 상대 비숍 전개 일단 좀 이제 내주는 척 일단 좀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면은 지금 B7칸이 약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나이트가 여기는 지금 D5칸을 지키고 있는데 자, 요거는 비숍과 나이트 교환해버리고 흔히 B3칸 가면서 일단 폰 잡아내고 요거는 백이 좀 빠른 시점에 승기를 잡는 자, 그런 그림이 돼버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E3 통해가지고 일단 한수 벌어놓고 이후 뭐 비숍이나 퀸 전개하면서 이 대각선 확보하는 자,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비숍 말고 뭐 C6를 먼저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일단 갈래도 일단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또퀸 C2 해가지고 비숍 못 나오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E3 해가지고 또 지금 비숍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 이제 퀸 F3 이렇게 가가지고 비숍 위협하고 여기서 더블폰 약점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선수들 따라서 좀 이제 스타일상으로 좀 이제 어떤 평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숍 전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블폰 갖는 게 흑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자면은 지금 더블폰을 가지고 있지만 비숍상에 있기 때문에 이 엔드게임에서 흑도 어떤 충분한 좀 싸움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는 F5칸이 좀 약해서 이후 이제 백은 이 비숍 교환을 통해가지고 F5칸을 조금 더 약하게 만들고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가서 F5칸 잡는 그런 싸움을 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흑한테 안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선호해서 이렇게 싸우는 걸 이제 뭐 괜찮다고 평가하는 그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뭐 스타일마다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숍 F5가 초반부터 나오는 건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그냥 싫다 그러면은 그냥 퀸 C2 해가지고 아예 그냥 막아버리고 그 이후 E3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숍은 F5칸에 나갈 수가 없고 백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수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비숍 E7 하고 전개가 된다 그러면 백은 이제 E3 하고요. 자, 비숍 전개가 준비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나이트 BD7 연계하고요. 그 다음에 비숍이 D3칸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후 이제 흑이 여기서 캐슬링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좀 무난한 어떤 메인라인 진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흑이 좀 택할 수 있는 또한 가지 좀그 테크닉이 있어서 자,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흑은 이제 언제라도 뭐 이후 전개가 되고 나면 나이트를 이동하면서 이 비숍 교환을 좀 어떤 강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퀸이 이제 되잡으면서 여기는 2포칸을 이제 확보를 할 거거든요. 그니까 이후 룩이 배치되고 나면 나이트가 2포칸 가는 이런 플레이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캐슬링을 미루고 여기 나이트를 H5칸에 연계하는 이런 플레이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사실상 지금 비숍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으니까 이 교환은 강제가 되는 거고요. 자, 교환되고 나면 지금 나이트가 F4 들어오는 이런 위협이 있죠. 이러면 이 비숍 제거하고 나서 이제 그 흑의 비숍이 F5칸 가는 그런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이트가 이제 막아가지고 이후 뭐 캐슬링 준비한다 그러면 흑이 여기서 이제 택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좀 어떤 테크닉이 자, G6를 통해 가지고 나이트 G7칸에 배치하는 요런 플레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그 앞서 그 언급한 그첫 번째 관전 포인트 자, 흑이 비숍을 F5칸에 전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 싸움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백이 이제 캐슬링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숍을 전개해 가지고 이제 나이트 전개하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일단 교환 만들려는 자, 그런 이제 속셈인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흑이 캐슬링을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백이 킹사이드 쪽으로 가면은 킹사이드 쪽으로 따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퀸사이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역시 나이트 이제 열어주면서 자, 비숍 나가고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까지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이제 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같은 쪽으로 캐슬링을 하면서 상대가 이제 막그 폰으로 치고 올라오는 자, 그런 부분을 일단 방지하겠다라는 자, 그런 일단 의도가 이제 숨어져 있는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이 가는 어떤 유연성을 이제 흑도 좀 이제 따라가는 형식으로 자, 그렇게 일단 풀어갈 수 있는 갈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메인 진행, 좀더 클래시컬한 진행을 좀 보자면 자, 여기 여기서 이제 캐슬링을 이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끝났고 이제 그 백이 이 대각선을 확보하면서 자, 흑의 비숍 F5 전개를 막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후 이제 백의 어떤 기물 전개가 이제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나이트를 F3냐 아니면 나이트가 E2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을 좀 서게 되는데 가장 조금 이제 클래시컬한 조금 더 고전적인 일단 방법부터 살펴보자면 나이트가 F3칸에 먼저 전개가 됩니다. 자, 흑의 기물 전개는 지금 보면은 좀 기물들이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룩이 A 타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FA칸
들어가면 비숍 대각선이 확보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이제 킹사이드 쪽에서 조금 더 기물전개를 할 거예요. 나이트가 FA칸 들어가면 이 대각선에 대한 어떤 위협도 일단 막아줄 수 있고, 또 G6칸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이렇게 H4로 가면서 이 백의 어떤 그 킹사이드 쪽 이제 수비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요 나이트와 이제 교환을 만들거든요. 자, 그럼 이제 퀸까지 배치가 되면서 흑이 이쪽 그 킹사이드 쪽에서 일단 상대를 좀 압박할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좀 생겨나요. 자, 이제 룩이 2A칸 배치되고 백이 이제 킹사이드 캐슬링 일단 진행되고 나면 자, 나이트가 FA칸 배치가 되면서 자, 비숍 대각선이 확보가 됩니다. 이후 경기 영상을 보자면 이게 뚜렷한 메인 라인이 있다고 좀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좀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측면들이 활용이 되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백이 아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트 전개는 일단 F3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 지금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까지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후 F3, E4 요 전략은 지금 맞지가 않고 나이트가 F3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백이 결국 마이너리티에 어떻게 집중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자, 그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자, 흑은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E4칸 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전략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숍이 교환되면서 자, 퀸이 이렇게 E7칸 딱 배치가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이트 G6, 뭐 비숍 G4 이제 하면서 이 킹사이드 쪽에서 경기를 풀어갈 겁니다. 지금 뭐 비숍이 나오는 게좀 부담된다 그러면 H3를 하면서 이제 풀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룩부터 먼저 배치해서 이제 이쪽 마이너리티에 어떻게 집중하는 자,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죠. 자, 지금 잠깐 그냥 예시만 보자면 자, 나이트 나오면서 자, 비숍 교환하자 그러면 교환되면서 일단 E4칸을 지켜줬고요. 자, 백은 이제 마이너리티 어택으로 집중하고요. 뭐 A6를 막는다 그러면 자, A4 올라오고 어차피 교환해가지고 이제 흑은 A파일만 확보해놓고 이 마이너리티 어택은 결국 좀 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더라도 이제 나이트가 G6칸 오게 되면은 좀뭐 비숍이 G4칸 갈 수도 있고, 이 나이트 교환을 통해가지고 이쪽 킹사이드를 조금 더 약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룩 리프트까지 활용하면서 킹사이드 쪽에 대한 어떤 반격으로 자, 이거는 흑이 좀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기죠. 자, 백은 이제 마이너리티 어택을 통해가지고 이 C파일과 자, B파일을 이제 압박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이어가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전형적인 퀸스 갬빗 거절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의 일단 싸움이라고 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백이 택할 수 있는 조금 다른 전략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백이 가지는 어떤 선택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그 킹사이드 캐슬링 말고 이쪽 퀸사이드 캐슬링 가는 자, 그런 전략이 있을 텐데, 자, 퀸사이드 캐슬링 하게 되면 지금 서로 간의 캐슬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킹을 노리는 자, 그런 싸움이 진행이 될 겁니다. 백 같은 경우는 이제 H3하고 이제 G4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플레이를 할 테고, 이제 반대로 이제 흑은 A5, B5 하면서 이쪽 퀸사이드 쪽에서 경기를 풀어갈 거예요. 나이트가 일단 뭐 전개된다 그러면 백은 이제 H3하고 이제 G4로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겠죠. 자, 비숍 전개 해놓고 나서 이후 이제 흑이 C파일에서 지금 상대 킹과 퀸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C파일 브레이크가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뭐 이제 고립된 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간에 상대 킹을 공격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A5, B5로 이쪽에서 바로 올라가는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아니면 이 C5 브레이크 쪽에 집중하는 자, 그런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을 백에 택한다 그랬을 때는 나이트가 F3칸에 있는 것보다는 E2칸에 있는 게 조금 더 뭐랄까 좀 유연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H3, 그다음 G4 하고 나서 나이트가 이렇게 G3 갔다가 F5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퀸사이드 쪽 어떤 전략을 택한다 그러면 물론 나이트 F3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나이트가 이렇게 E2칸 오게 되면 H3 G4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트 배치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겨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퀸사이드 캐슬링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도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앞서 이 캐슬링을 흑이 하기 전에 나이트 전개하면서 비숍 교환부터 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캐슬링을 좀 미루면서 이제 백이 캐슬링 가는 자, 그 이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자신도 같은 방향으로 캐슬링하는 자,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백이 퀸사이드 그 어떤 캐슬링을 통해가지고 좀 경기에 다른 이제 요소를 가져올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전략으로 볼수 있는 게 이제 백이 마이너리티 어택 쪽 말고 이렇게 지금 F3하고 E4로 올라가는 자, 그런 이제 전략을 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F3, E4를 한다 그러면은 나이트가 E2칸 전개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흑은 어차피 이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할수 있는 기물 전개나 이제 포메이션 잡는 건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 룩을 2A칸 배치하고 나이트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숍 전개하는 자, 그런 이제 준비예요.
자, 백은 이제 캐슬링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 이제 나이트 전개해서 요 대각선 일단 좀 수비하고, 그다음 나이트 G6 준비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백이 이제 F3 하고 그다음에 이제 E4로 올라옵니다. 자, 근데 이제 F3 했다는 거는 이제 흑도 어제 그 이제 어떤 폰 구조에 약점 없이 C5 브레이크가 된다라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곧장 C5로 나오는 거는 별로 이제 좋은 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고 나면 자 포지션이 열려지는데 지금 흑이 어떤 기물 전개에서 지금 마무리가 덜 됐거든요? 지금 백 같은 경우는 기물들 전부 다 나왔고, 지금 룩도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흑은 이 부분에서 어떤 약점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여기서 뭐 비숍이 와가지고, 룩 한번 위협하면서 교환하고, 룩이 딱 D1 칸만 배치되더라도, 이건 꽤나 좀 압박을 받는, 자,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지금 보자면은, 여기서 포지션 열고서는 지금 D5 칸도 문제고, 그러니까 포지션을 지금 닫자니, 이렇게 되면 지금 E4 전진을, 이걸 이제 백이 만들어 버릴 겁니다. 2포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딱 폰구조 잡게 되면 이거는 F파일도 열렸고 이건 되게 큰 우세를 가져가는 그런 이제 측면이 생겨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일단 특히 C5 요 가능성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바로 포지션을 여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자, 그렇게 일단 볼수 있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뭐 나이트 전개를 먼저 한다거나 뭐 비숍 전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룩을 뭐 CA칸 배치해서 이제 상대 퀸과 이제 같은 열에 배치한 이후에 그다음 뭐 C5 브레이크를 준비한다거나 혹은 뭐 A6 하고 그다음에 퀸 사이드 쪽에서 이제 확장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좀 경기를 풀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은 결국 E4로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 될 테고 이제 흑도 적절한 타이밍에 전개를 마무리 짓고 일단 기물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일단 좀 포지션을 풀어내야 되는 자 그런 이제 숙제를 갖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도 어떤 뭐 뚜렷한 메인 라인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경기가 좀 이제 좀 유연성이 있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승부를 보고자 하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런 라인을 이제 많이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퀸스 갬빗 이 익스체인지 오프닝 자체가 이제 어떤 유연성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자면은 백이 이제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퀸사이드 캐슬링을 통해 가지고 이 킹사이드 쪽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전개하고 이 마이너리티 어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 오프닝도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백 입장에서 어떤 유연함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흑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기반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퀸스 갬빗 거절해서 백이 먼저 상대 폰을 잡는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퀸스 갬빗 거절해서 요두 폰의 긴장은 좀 유지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흑도 먼저 요걸 잡지 않고 그러니까 백도 요폰 잡는 걸좀 미루는 자,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자, 그렇다는 거는 이후 기물들이 좀 전개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백이 좀 뒤늦게 잡으면서 이제 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 그렇게 일단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백이 나이트가 덱일 경우 일단 F3 칸에 좀 결정이 미리 돼, 좀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봤던 것처럼 나이트가 E2 칸 전개되면서 그러니까 백이 좀 유연성을 갖는 자 그런 부분은 좀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백한테 어떤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런 측면은 일단 백이 좀 이제 쓸수 있는 옵션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폰 구조가 바뀌고 이제 칼스베드 포메이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는 기물 배치가 지금 백과 흑이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한가 그 부분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퀸스 갬빗은 다섯 번째 영상을 끝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다른 영상, 다른 오프닝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